그러나 다음날 아침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녀석들이 아예 정신줄을 놓고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유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 너무 이상하게 얘기해. 어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나 진짜 난 도전. 뭐야, 뭐야. 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멤버들을 소집시키는 리더.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우르륵 땡땡 몰려드는 남정네들. 이렇게 이미 엎질러 지금 우리.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팬미팅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대단하신 분들을 섭외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우면 공개시죠. 아, 이거 어떻게 해, 뭐. 선배가 그걸 똥똥 치고 다 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갑자기 변했어.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갑자기 소심해졌어. 왜? 예민이야? 예민이야? 오늘 건 뭔데? 정원이 예민이 없어요. 왜? 그럼 정원 소심해서 맨날 구석에서 정원 삐져가지고 그래. 생각해봐, 준이 형이 혈액형 뭐야? 창성이는 내가 봤을 때 나랑 같이 흘러. 예민이야. 나 어차피 나 예민부터 티나고 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B형 스타일이고 눈이 B형이야. 표만은 B형이야. 눈알이 일단 B형이고. 아니야, 나 A형이야. 뭐 A형이야. 뭐 A형이야. 진짜 다이예요? 네, A형이라고? 응. 왜 A형이야? 나 스페셜이야. 난 좀 진화된 A형이지. 그니까 상현이 중중형. 와, 중중. 응? 응? 중중아. 국내 최초 올 A형 아이돌이 탄생되는 순간. 아, 앞날이 깜깜하다. A형 어떤 명이다. 편집 식구가 다 A형이라고. 편집봉 안에 A형. 토 나온다. 어쨌든 목장은 열고 한번 해보자. 전두가 파이팅 한번 하면 안 되냐? 아니야. 그래? 전두가 정주리 검색 그만하고 이리 오렴. 자, 아침 발성 겸. 아, 뭐하네. 야, 개물 소리 난. 너무 형 왜 긴장해? 이렇게 연구하고 그냥 하자. 하나, 둘. M. 블랙. 블랙. 에이형. 와,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 진짜 부른 거 같아. 아, 왜 에이형이야? 난 에이형 아니야. 그날 밤 뭔가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지호와 승호. 네, 뭐가 필요해? 말하니까 뭔데? 말, 뭐가 공급된 거 뭔데? 말해, 빨리. 일단 네가 그토록 만나뵙고 싶어하는 전전 선배님이 운동하는 것을 알아서 이 뭐야? 네? 어? 이게? 네? 너한테? 준비할 골라? 너한테 참 하나만 다 골라봐. 내가 다 줄게. 이거 내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네, 가자. 일단 말해봐. 준이 녀석도 본격적인 작업 준비에 돌입했는데 녀석의 이병헌 공략법은 바로 작품 분석. 인생은 어떠냐? 야, 오늘 뭐해? 좀 달콤한 인생을 아주 분석 중입니다. 왜? 연습하라고? 제가 이병헌 선배님을 찾아뵐 건데 사전 답사. 그거 봐도 안 만나줘요, 형. 야, 너 누구 만나냐? 저 타이거즈 여기 선배님. 죽어도 안 만나죠, 죽어도. 네, 이거 선배님, 이준 씨가. 누구? 3, 2, 1, 슛. 왜 예뻐? 얘를 보고 어떻게 해, 생각을 해. 감독 체인지, 감독 체인지. 3, 2, 1, 액션. 야, 고소명이 됐네. 고소명이. 너 이거 지금이야! 아! 아니, 그만하라고! 진짜 얘기하라고!
같은 시각 전지현 작업 준비에 돌입한 승호. 고민형은 또 어따 쓰시려고? 안녕하세요, 지인아. 저 엠블랙 리더 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눈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카드 맛을 준비했어요. 원하시는 부분에 이제 스톱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하겠습니다. 스톱이 힘드시면요, 잠깐, 아니면, 그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천둥아! 일로 와봐. 네, 여기 앉아봐. 형이, 김재훈 선배님을 만나러. 네. 너가 지금 느낌이 맞아. 아, 그래야 쓰고 와. 알았어요. 아, 빨리 이거 쓰고 와봐. 아, 이거 무서운데 가봐요. 여기 독해 보여요. 이리 와, 뭐야. 다미야! 저 지현이나 만나려고 벌써 여기 헬스장 앞에 왔거든요. 여기 헬스장인데. 어? 이거 오는 게? 미안해, 씨. 어떻게? 이병환 선배님, 통화. 근데 지금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엠블랙의 작업 스토리. 아, 그 선배님. 언제? 언제? 아니, 너랑 머리. 이 A 형들. 아, 야, 뭐야, 다음 주가 걱정이다.